백호기 청소년 축구에서 서귀포고등학교가 3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학교별 단체 응원도 재등장했고 학부모와 동문들도 한자리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남과 삼북의 대결이 된 백호기 남자 고등부 결승전. 오영고등학교와 서귀포고등학교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오영고. 전반전 막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서귀포고가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 속에서도 두 골을 몰아넣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우리가 한 명 퇴장당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아낌없이 좀 뒷받침해준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했던 승부만큼 응원전도 화끈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학교별 단체 응원은 여전히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해 인간 전광판을 만들었고 학부모와 동문들까지 응원전에 가세 12번째 선수로 함께 뛰었습니다. 아들들이랑 우리 같은 동감대에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지금. 이 열기가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옛날 고등학교 때 응원했던 생각이 나니까 다시 너무 젊어진 것 같고 후배들과 이렇게 자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대회 남자 중학부에서는 제주 중, 남자 초등부는 제주 서초등학교가, 여자 초등부는 도남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